액션. 이걸 10대가 느낀다고? 항상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. 나는 과연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? 어차피 선생님도 저 도와줄 방법 없잖아요. 이 실장님, 수고하세요. 인간 수업이라는 작품은 10대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. 네 하는 일 나도 좀 껴달라고. 나도 좀 벌게. 죄라는 게 본질이 뭔지, 왜 나쁜 건지 이런 질문은 이제 10대 주인공들을 통해서 함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하고 싶었고, 내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?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하는, 난 상상도 못해.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네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하기도 했고. 껴! 뭐? 끼라고. 이 작품을 연출 안 하면 후회를 하겠다. 무조건 초이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내용 자체는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인물들 자체가 워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두 개를 잘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감독님이나 저희가 다 결정을 한 거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하죠. 그를 믿고 배우를 믿고 스텝을 믿으면 되니까 저한테 오히려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전부가 다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된 건데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께 무조건 하고 싶다. 열심히 임했던 작품인 것 같고,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찾아내기도 하고 했던 과정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어요. 아, 진짜 못하겠네, 씨발! 지순 고립됐다는 데서 일단 출발을 했었었고, 절벽 끝자락에 놓여있는 아등바등한 그 감정이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지수라는 인물이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앞에서 하는 거예요. 제 연기한 거 보고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. 걔랑 일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 있을 거라고.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인물이었어요. 감독님께서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,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고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배우구나.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나 어디가 좋냐고,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.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저 친구가 저 역할을 해야지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와 역할이어가지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설레였던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어제부터 친하기로 했잖아. 너는 어딘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쁜 얼굴이 있다. 스테레오타입을 약간 비틀어놓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는 느낌? 그래, 저런 애가 짝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결정하고,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시를 안 했어요. 내가 널 믿고 싶다. 저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더 활발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옆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. 네가 말 맞춰달라 그랬잖아. 맞춰달라 그랬지, 1Q를 했어? 그렇지, 저거는 새로운 연기인 것 같아. 저들의 표현법이 앞으로는 이 시대를 바꿀 거야. 나잖아. 나! 이게 내 필모그래피에 있다니 진짜 자랑스럽고, 적어도 저한테는 이 작품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나는 어떤 사람이지?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. 많은 사람들한테서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. 많은 생각들에 잠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